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러니까 리트리브 하려고 하는 밸류가 둘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을 검색을 해서 아담의 성적을 매스만 뭐할 수도 있지만, 매스와 코딩과 로보틱스 그리고 레벨까지 다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스와 로보틱스 두 개만 뭐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뽑을 수가 있죠. 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브이 룩업을 쓰면 됩니다. 브이 룩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담이죠. 아담의 성적이니까 아담이라고 적어주고, 그런 다음에 검색할 레인지를 결정해서 선택해서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리트리브, 인출할 값들이죠. 그게 1번 칼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를 할 때는 컬리 브라킷 셋 표시죠. 셋 표시 컬리 브라킷을 하고, 그런 다음에 뭐 2번, 3번, 4번, 1, 2, 3, 4. 1, 2, 3, 4, 5번까지 다 알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는 뭐 폴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트루라든가. 이제 그렇게 해서 경우 아쉽게도 이제 리턴되는 값이 보이면은 하나 첫 번째 것만 리턴이 되고 있어요. 아담만 지금 리턴됐죠. 1번부터 5번을 다 하고 싶은데 1번만 리턴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array 포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rray 포뮬라 조금 이따 좀 크게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array 포뮬라 속에 아예 다 감싸버립니다. 감싸버리면은 배열이 되어서 리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요 내용을 좀더 크게 보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array 포뮬러 처음에는 브이 룩업만 했었죠. 그죠? 브이 룩업에다가 아담 그리고 레인지고, 그리고 우리가 리트리버 끌어낼 검색할 값들을 로우 칼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칼럼까지. 그리고 폴스로 줬습니다. 인덱스나 그죠? 이것만 했을 때는 보다 하나만 첫 번째 것만 리턴된단 말이에요. 1번만 리턴되죠. 그런데 전체를 다 리턴하고 싶다. 그럼 어레이입니다. 어레이는 이제 배열이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 수업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나 자바스크립트 랭귀지를 같이 공부했을 텐데, 거기에 나오는 어레이와 똑같은 어레이입니다.